혈액은 독특하며 이는 당신의 혈액형 때문만이 아닙니다. 당신의 혈액이 ABAB 또는 O형, RH 양성 또는 RH 음성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? 곰 시스템 외에도 당신의 주요 혈액형을 결정하는 것 외에 더 복잡한 시스템인 켈 시스템과 항체가 있습니다. 당신의 척결구를 작은 소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보세요. 이 소포에는 미세한 라벨이 붙어 있는데 이 라벨을 항원이라고 합니다. 켈 시스템은 이러한 항원 중 일부를 사용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켈 양성 및 켈 음성입니다. 그리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? 임신을 생각해보세요. 만약 어머니가 켈 양성이면, 즉 혈액세포에 K라벨이 붙어있고 아기가 켈 음성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어머니는 아기의 K항원에 대한 항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, 이는 태아의 중증빈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아버지의 혈액형도 중요합니다. 혈액수혈에서도 K시스템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K양성 혈액을 가진 사람은 오직 K양성 기증자로부터만 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K양성인 경우와 켈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서 켈에 대한 특이성이 있으며 혈액 내에서 동시에 켈 마커와 항체를 가지는 것은 혈액형 0 및 필요에 따라 자가 혈액을 받는 경우만 가능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혈액형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?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약 85%의 사람들이 RH 양성입니다. 아시아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. 켈 혈액형의 분포도 독특합니다. 우리는 실제로 과거의 대이돔을 통해 대륙 전역에 걸쳐 혈액형의 분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. 궁금하잖아요? 설명란의 링크에서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아보세요. 또한 해마 벌을 방문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당신의 혈액기부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. 당신의 혈액은 독특합니다. 그것을 보호하고 나누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. 주의, 이 비디오에 포함된 팁에 대한 책임이나 보증은 없습니다.